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에스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름을 맞아서 여름에 잘 어울리는 모자 하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모자는 무엇이냐? 짠! 여름 하면 바로 밀짚모자가 떠오르잖아요. 이것도 이제 밀짚모자인데요. 올 여름에는 밀짚모자에 이렇게 끈이 길게 달린 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. 여러분 인터넷 쇼핑 하시면서 한 번쯤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챙이 그렇게 넓지도 작지도 않아갖고 어떤 옷에나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끈은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묶고 다닐 수도 있고, 짠! 이렇게 리본으로 해서 귀엽고 깜찍하게도 이렇게 모자를 쓸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이렇게 하얀색 원피스나 어떤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, 어떤 옷에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가방도 이제 뭐 반부백, 대나무백이나 아니면 밀집 같은 그런 가방을 같이 들면 완전 귀여운 리조트 룩이 되는 것 같아요. 여행가서도 괜찮고, 저는 평소에도 지금 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아직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생소한지 이런 모자를 되게 놀라워 하시더라고요. 근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여름 되면 이렇게 리본이 달린 모자를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요즘에 제가 잘 쓰고 다니는 모자입니다. 그리고 이런 모자는 머리가 기신 분들이 이렇게 뒤로 해갖고 같이 묶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이렇게 뒤로 이렇게. 그리고 이런 리본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리본을 빼셔서 착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, 아니면 이렇게 리본을 빼셔서 뒤로 이렇게 리본을 묶어서 이렇게 써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두 번째 모자는요, 제가 이건 길거리 가다가 구입한 모자인데요. 짠! 이렇게 장미 모양의 자수가 들어있는 모자예요. 이 모자는 약간 복고풍이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룩을 연출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요. 자,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, 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장미 자수가 있습니다. 옆으로 쓰셔도 이쁠 것 같고, 아니면 이렇게 뒤로 해서 이런 식으로 써도 이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모자를 보시면 대부분 안에 이런 끈이 달려있거든요. 모자가 좀 크신 분들은 꽉 이렇게 당겨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모자는요, 짠! 이것도 이렇게 끈이 달린 모자인데요. 이거는 모자가 굉장히 신기하게 승마 모자처럼 생겼어요. 이렇게 해서 이것도 뒤로 이렇게 해서 리본을 이렇게 묶어주면, 아이고 리본이 잘 묶였나? 끈은 귀 뒤로 이렇게 하셔도 예쁘고,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턱을 가려서 리본을 묶어도 예쁜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보통 밀짚모자가 아니라 약간 승마 모양의 모자라서 좀 더 유니크한 모양의 그런 모자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러블리하거나 캐주얼한 옷을 입을 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리본이 또 포인트가 되고, 그 리본이 턱살을 가려줘서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. 방금 그 모자가 저는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색깔별로 검정색도 구입을 했어요. 약간 시크한 느낌을 주는 그런 룩을 입을 때 이 모자를 이렇게 쓰려고 구입을 했습니다. 지금 제가 입은 옷이 흰색이라서 약간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지만, 이것도 블랙블랙한 룩에 쓰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작년 여름에 구입했던 모자인데요. 여기 이렇게 리본이 포인트가 돼 있어요. 약간 심플한 느낌의 룩을 입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. 이거는 작년에 제 사진을 보시면 아마 착용샷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굉장히 많이 썼던 모자예요. 일상에서 밀짚모자를 쓰다 보면 이렇게 챙이 넓은 것보다는 좀 이렇게 챙이 짧은 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과하지도 않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짧은 챙에 모자를 좀 많이 애용하는 편이에요. 그 다음은 바로 요 모자인데요. 요거는 챙이 좀 넓은 편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끈이 달려 있어요. 끈도 이거는 꼈다가 뺐다가 할 수 있고요. 이거는 끈이 약간 쉬폰 소재예요. 좀 더 여성스러운 그런 룩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시면 검정색이 되게 시크해 보이죠? 요것도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시면 옷의 포인트가 돼요. 이렇게 뭔가 스카프를 한 것처럼.
전 약간 이런 심플한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자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이것도 제가 작년에 구입했던 모자인데요. 이거는 뭐 리본이나 그런 포인트가 아무것도 없어요. 간단하게 심플하게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쓰는 모자인데요. 그냥 딱 심플해서 이거는 정말 어떤 룩에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모자를 하나만 구입을 하신다면 이렇게 아무런 포인트가 없는 모자를 구입하셔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짠! 이것도 제가 작년에 엄청 많이 쓰고 다녔던 모자인데요. 만약에 제 사진을 되게 주의 깊게 보셨다면 이 모자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. 폼폼이가 포인트인 모자예요. 이 폼폼이 모자는 아마 작년부터 쓰고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모자에 이렇게 큰 리본이 달려있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귀여운 폼폼이로 포인트를 주는 모자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좀 밝은 색채 계열의 옷을 즐겨 입기 때문에 이런 하얀색은 하늘색, 뭐 핑크색, 하얀색, 빨간색 뭐 이런 거에도 다 잘 어울려갖고 여기저기에 다 쓰기 좋은 것 같아요. 갈색 모자가 조금 매치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얀 색깔 모자를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짠! 챙이 엄청 넓은 모자예요. 아마 휴양지나 그런 데 가시면 이런 모자를 쓰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. 이 모자는 여기 안에 보시면 고무줄이 달려있어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할 때 이렇게 쓰고 다닐 수가 있어서 모자가 날아갈 염려가 없어요. 이렇게 리본이 뒤로 가게 쓰셔도 포인트가 되고 예쁘고요. 이렇게 약간 여성스럽게 리본의 포인트가 앞으로 가게 해도 이뻐요. 이 모자는 챙이 이렇게 넓어서 햇빛을 정말 잘 가려줘요. 그래서 이런 모자는 뭐 바닷가나 그런 휴양지에 가실 때 가지고 가시면 이렇게 얼굴을 잘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. 짠! 이거는 제가 이번에 구입한 모자인데요. 번거지 모자예요. 티셔츠에 청바지 입을 때 그럴 때 그냥 캐주얼하게 쓰고 다니고 싶어갖고 구입을 했습니다. 스트릿 느낌에 나는 그런 룩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와, 엄청 많죠? 근데 더 있어요.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은요, 이 모자인데요.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? 여기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요.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통풍도 잘 되고 시원할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요. 이것도 약간 좀 짧은 검정색 크롭티나 뭐 그런 스키니진 같은 거 입을 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입을 했고요. 요즘에 제가 잘 쓰고 다니는 모자입니다. 이렇게 요즘에 막 스트릿 사진 같은 거 보면 막 이러고 막 사진 찍잖아요. 이런 모자 쓰고 막 이러고 그런 거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. 그 다음은요, 더 있습니다. 더 있어요. 짠! 이것도 챙이 넓은 모자인데요. 아까 보여드린 이 챙이 넓은 모자는 좀 더 쉬폰 소재라서 러블리했던 스타일이라면 이건 좀 더 심플한 느낌의 모자예요. 이것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햇빛을 잘 가려줘서 좋습니다. 이거는 제가 3년 전에 A세컨즈에서 구입한 모자인데요. 제가 3년 전에 일본에 촬영 갔을 때 이 모자를 쓰고 갔었어요. 이것도 이렇게 챙이 넓은데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이 이렇게 얘가 힘이 없이 축 늘어집니다. 힘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흰색 반팔 티에다가 남색 뭐 플레어 스커트 같은 걸 입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쓰면 이쁘더라고요. 좀 약간 모던한 룩? 그런 데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앞에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 얼굴이 안 보이시죠? 이런 거는 얼굴 가리고 싶으신 분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. 뭐 성형 수술을 했다 아니면 막 나 지금 쌩얼이다 뭐 그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. 대망의 마지막입니다. 짠! 이것도 밀집 모자인데요. 이거는 이렇게 밀집이 촘촘하지가 않고 땀이 좀 커요. 그리고 좀 흐물흐물한 그런 모자인데요. 색이 약간 연핑크색이에요. 그래서 제가 또 핑크색을 좋아해갖고 구입을 했고 이것도 이렇게 턱에다가 묶을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턱에 묶는 이런 모자가 꽂혀갖고 아주 대량 구입을 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제 SNS를 보시면 이런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색이 핑크색이라서 아직은 제가 매치가 안 돼서 쓰고 나간 적이 없는데 지금 이 룩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러블리한 그런 프릴 달린 옷에 쓰면 이쁠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제가 쓰는 날에 인증샷을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여름 모자 하울을 했는데요. 어떤가요?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사고 싶은 모자가 있으신가요?
여름엔 아무래도 옷이 짧아지고 좀 가벼워지니까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올 여름에 여러분들도 이런 밀짚 모자로 멋진 룩을 코디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여러분,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. 안녕!